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왕초보 프로그램 입문 알고리즘의 문혜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컴퓨팅이죠. 사고력을 이제 바꾸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뭐라고들 많이 하냐면,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까? 절차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침에 어머님께서, 영희야, 학교 갈 준비 다 되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희가, 네, 다 되었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네라는 대답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세수했나? 옷 입었나? 준비물 챙겼나? 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 영희도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질문을 했어요. 컴퓨터야, 학교 갈 준비 다 되었니?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나요? 네,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컴퓨터에게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떤 내용을 처리할 것인지, 또 어떤 순서대로 처리할 것인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수업을 들을 때 앞에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진도를 막 빨리 나가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순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알아보기가 쉽죠. 네, 그렇듯이 컴퓨터가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 게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고리즘은 뭐가 있을까? 많아요. 뭐든지 여러분이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요리법 한번 볼까요? 라면 어떻게 끓이나요? 자, 라면에 이제 물을 붓고 끓는 거죠. 끓으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끓어요. 그러면 라면 사리를 넣고 또 양념을 넣고 또 3분 동안 더 끓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먹는다. 이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이 순서를 뒤죽박죽해주면 어때요? 잘 될까요? 네, 물을 끓이고 있는데 먹는다. 네, 3분. 양념, 사리, 이렇게 순서로 바꿔버리면 어때요? 이게 뭐 하는 과정이지? 라고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요리하는 것처럼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죠.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디가 학교냐? 여기가 학교예요, 학교. 학교에 도착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자, A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도착하는 방법, 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방법, 또 이렇게 오는 방법. 여러분도 벌써, 아, 난 이렇게 가야지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가면 가장 빨리 갈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내가 1번 방법만, 계속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공사 중 막아버린 거예요. 돌아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 2번, 3번 방법,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방법이 우선적으로 하는데, 또 부수적으로 차후 대선책으로 2번, 3번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예, 방법 1, 2, 3, 4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이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
것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한다 그거고, 그 알고리즘은 뭐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접하는 많은 상황들이 대부분 알고리즘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들이 대부분 알고리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알고리즘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제 결정해 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한다. 그걸 결정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공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이런 공, 자, 이런 공, 자, 이 조그만 공이 있어요. 자, 여기는 야구공이 있고요. 얘는 축구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탁구공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기 순서대로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얘는 크기가 얘를 10만큼의 크기예요. 얘는 20만큼 크기예요. 얘는 50만큼의 크기예요라고 있었을 때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제 짠짠짠 나눌 수가 있겠지만 컴퓨터한테는 하나하나 순서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과 이걸 비교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순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처음엔 얘와 얘를 비교해가지고 작은 걸 앞에 나오도록 할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어때요? 아, 네. 야구공이 이미 더 작죠. 22로 쓸게요. 축구공은 이제 50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10이 더 작죠. 그러면 서로 자리를 바꾸세요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놔두고 얘와 얘를 비교를 해서 서로 자리를 바꾸세요라는 거예요. 20이 더 작으니까 20이 앞에 오고 5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여기가 10이 있었죠? 네, 딱 봤더니 어때요? 네, 정렬이 됐어요. 얘는 이제 탁구공이 왔죠? 야구공이 왔죠? 축구공이 왔어요. 순서대로 나열이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죠. 네, 이런 걸 하나하나씩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엑셀의 정렬 기능, 그죠? 또 한글의 정렬 기능,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렬 단추 한 번만 눌러주면 순식간에 딱 정렬이 되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천 개의 데이터, 만 개의 데이터를 정렬하세요. 그러면 컴퓨터는 순식간에 되는 거잖아요. 내부에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꼭 이런 방법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의 데이터 20하고 50하고 10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얘와 얘를 비교를 해요. 작은 걸 앞에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를 하는 거. 어때요? 비교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두개 비교했더니 작은 걸 앞에 쓰기로 했으니까 얘가 10이 되고 얘가 50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얘와 얘를 딱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때요? 10이 더 작죠? 그럼 10하고 20을 딱 자리를 바꿔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정렬이 된걸볼 수가 있죠. 여기에 10이 있었죠? 여기에 20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었죠? 50이 있어요. 순서대로 딱 나열이 된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렬시키는 방법도 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렬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초기 데이터 형태, 또 데이터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알맞은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의 순서를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어떤 순서대로 할까? 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순서대로 하면 설거지가 마무리하게 될까 한번 볼까요? 그릇을 건조대에 놓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을 물에 불립니다. 설거지할 그릇, 물, 세제, 수세미를 준비한다라는 거고요. 헹굽니다. 네, 세제를 수세미에 묻힙니다. 설거지 끝. 아무래도 이게 제일 나중이겠죠? 그릇을 수세미로 문지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할 그릇하고, 네, 물하고 세제하고 수세미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네, 이 중에서 보냐면, 물에 불려야죠. 그래야지 더 깨끗이 닦이겠죠? 그 다음에 수세미에 물을, 세제를 묻힙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릇을 세제로, 그릇을 수세미로 문지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헹궈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을 건조대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거지가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순서대로 네,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횡단보도를 걷는다. 물론 여러분은 횡단보도를 많이 건너봤죠. 하지만 컴퓨터한테 횡단보도를 건너라 라는 명령어를 내릴 때는 내려야 될 명령어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어떤 순서대로 내리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신호등의 색을 확인합니다. 도착 완료입니다. 건넜다라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초록불인가? 네, 횡단보도 앞에 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습니까? 네, 횡단보도 앞에 섭니다. 섰으면 이제 신호등의 색을 확인해야죠. 색을 확인합니다. 눈동자를 신호등에 딱 대는 거죠. 초록불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예멘 어때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랬더니 건너편에 도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네, 진행하면 되겠죠. 친구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통화하기 끝은 맨 마지막에 하겠죠. 휴대전화를 준비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전화기가 있어야지 통화를 하겠죠.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으면 대화합니다. 주소록에서 친구 이름을 검색합니다. 휴대전화를 켭니다. 자, 이런 목록이 있었을 경우에 여러분이 순서대로 한번 잡아볼까요?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켜야 되겠죠. 켜기가 있군요. 켭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네. 친구 이름을 검색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친구에게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친구가 전화를 받으면 대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통화가 다 끝났으면 통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순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내가 원하는 층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목록이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원하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때요? 이용할 수가 없겠죠? 원하는 층에 도착했는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탑승한다. 도착 완료. 멈추면 층을 확인한다. 가려는 층을 누른다. 자, 이런 목록이 있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순서로도 진행하면 좋을까요? 먼저 엘리베이터가 준비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되겠죠? 네,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하면 네, 탑승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뭐 하죠? 네, 가려는 층을 눌러야 되겠죠? 네, 가려는 층을 누릅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층에서 멈췄어요. 멈추면
층을 확인하죠. 우리 가끔씩 무조건 멈추면 내려버리는 건 있죠. 좀 다른 생각 하다가 본인이 내리고자 하는 층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원하는 층에 도착했나요? 라고 보고, 네. 도착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층이면 엘리베이터를 내려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층에 잘 도착을 했어요. 도착 완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통신문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고요. 네, 순차적으로 나눠주며 이동하도록 합니다. 자, 어떤 목록이 있을까? 나눠주기 완료, 네, 10번 반복, 반도착, 학생 수 세기, 가정통신문 나눠주기, 가정통신문 1반부터 10반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준비가 되겠죠. 가정통신문을 1반부터 10반까지 나눠줄 통신문을 먼저 준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신문 나눠주는 게, 이 통신문 나눠주기 몇번 반복해야죠?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으니까 10번 반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0번 반복하기로 이제 묶어주는데 어떤 내용을 반복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반을 도착을 하고 학생이 몇 명인지 인원수를 세서 가정통신문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3번, 4번, 5번이 10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나눠주기가 완료가 되겠죠. 네, 이런 순서대로 네, 진행하면 되겠군요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하면 될까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원하는 내용이 나왔나? 라고 보고, 자, 컴퓨터를 키고, 검색을 하고, 검색창에 찾으려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완료를 합니다. 인터넷을 연결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준비합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어때요? 검색 완료는 제일 나중에 하는 거겠고 준비가 제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컴퓨터를 켜야 되겠죠. 네, 컴퓨터를 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있는 목록 중에서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라는 순서를 한번 정해 보세요.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 네, 인터넷을 이제 연결한다, 뭐웹 브라우저를 띄운다든지 해서 인터넷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 중은 어때요?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검색이 되니까 찾으려는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검색을 하겠죠. 검색하면 이제 원하는 내용이 나왔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원하는 내용이 나왔으면 검색 완료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실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잡아볼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록을 잡아볼까요? 네, 선생님께 검사를 맡습니다. 네, 학생 청소 동구를 준비를 하고 청소 완료, 청소 완료가 아마 맨 마지막이 되겠죠? 청소 도구를 가져옵니다.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는가? 쓰레기통 비우기, 걸레질하기, 빗자루질하기, 책상 의자를 모두 뒤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목록을 우리가 청소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학생과 청소 도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청소할 사람과 청소 도구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 중에서 뭐를 할까요? 네. 자, 책상 의자를 모두 뒤로 한다. 이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뭘 할까요? 그다음에 청소 도구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 도구를 가져왔어요. 네, 빗자루질 한 다음에 빗자루질 합니다. 빗자루질. 네. 그 다음에, 자, 빗자루질 했으면 이제 청소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걸레질을 합니다. 5번과 6번은 좀 순서가 바뀌어도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청소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이게 완전한 정답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빗자루질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걸레질을 하는데, 빗자루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통을 비워도, 상관없겠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순서는 약간, 네,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순서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안내방송을 듣습니다.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요금을 냅니다. 도착이 완료입니다. 버스 정류장, 버스 승객이 이제 준비가 되었는지 보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까? 버스가 도착하면 번호를 확인한 뒤에 탑승합니다. 하차합니다. 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하면은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할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1번 버스 정류장, 버스 승객 준비가 다 되었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탈 버스 번호인지 확인하고 탑승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버스 탈때뭐 합니까, 여러분? 요금 내야죠. 네, 요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에 이동했는가라고 물어보고, 자, 물어봤으면 어때요? 자, 잘 하차하면 되겠죠? 하차하면, 자, 도착 완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군요. 자, 놀이기구 타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네, 탑승자가 140 이상입니까? 놀이기구를 탑니다. 140cm 이상이어야지 놀이기구를 타겠죠. 성진이와 지하철역에 만납니다. 친구 성진이와 같이 가기로 한것 같군요. 지하철을 타고 놀이공원에 갑니다. 같이 탈 놀이기구를 고릅니다. 다른 놀이기구를 타러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와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가겠죠. 그래서 성진이와 지하철역에서 만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놀이공원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놀이기구를 탈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같이 탈 놀이기구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키를 재겠죠. 140cm 이상입니까? 이상이면 이제 놀이기구를 탑니다. 이렇게요. 140cm 이상이 아니면 어때요? 다른 놀이기구를 타러 가겠죠. 그래서 5번이 될수 있고 이제 얘가 될 수도 있고 5-2가 될수 있고 5-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순서대로 네, 놀이기구를 타면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사람은 각각 카드 한 장씩을 네, 뽑고 이를 비교해서 더큰 숫자의 카드를 뽑은 사람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자, 찬우승. 두 카드의 숫자를 비교합니다. 찬우가 크냐, 같으냐, 네, 또 아니냐가 있겠군요. 카드를 뽑습니다. 무승부입니다. 카드 두 장, 현주승.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카드 두 장이 마련이 됩니다. 카드 두 장이 마련이 되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카드를 뽑아야죠. 각자. 네. 그래서 이제 카드를 뽑는다. 네. 뽑는다. 뽑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두 개의 두 카드의 숫자를 이제 비교를 해줘야죠. 네, 두 카드의 숫자를, 카드의 숫자를 비교합니다. 이렇게죠. 네. 자,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건데, 찬우 카드가 먼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찬우 카드가 형주 카드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크면 어때요? 찬우가 승리를 하는 거죠. 네, 네이면 찬우가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또 같으냐라고 물어봐야죠. 찬우 거하고 네, 형주 거하고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서는 어때요? 찬우 승으로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자, 6번이 되겠군요. 6번. 같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같으면 뭐다? 무승부가 된다, 그죠? 네, 그러면, 무승부입니다. 아니면 누구죠? 형주가 승리를 했습니다. 형주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겠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 끝나게 되겠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끝나게 되겠군요. 순서를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카드 두 장, 카드를 뽑습니다. 뽑은 카드를 비교합니다. 1, 2, 3번은 지금 1번, 2번, 3번은 이제 같죠. 비교해 봐가지고 찬우가 더큰 숫자다. 그러면 이제 찬우 승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이게 6번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같이냐? 같으면 어때요? 무승부가 되죠. 아니면 어때요? 형주가 승리합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네,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순서를 살펴보았죠. 자,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 가장 현명한 순서는 무엇이냐? 자, 그런 걸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